보통 소풍 가면 어떤 음식들 먹어요? 이탈리아에도 자전거 빌리고 이런 거 잘 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2등 찍었다고. 네. 안녕. 도망가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네. 따릉이 되게 많이 타보셨다고. 네. 전국 아마 한 2등 정도 먹었을 거라고. 네. 그쵸. 제가 진짜 예전에 한번 따릉이 빌려보려다가 따릉이 바로 앞에 놓고 한 30분 동안 앱만 보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할 줄을 몰라가지고. 따릉이 전문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피에게 따릉이를 빌리는 법을 한번 배우고 따릉이 한 바퀴 타고 돌면서 또 한강이 소풍의 메카잖아요. 이탈리아 분들은 소풍 가면 뭐 어떤 거 드시나 피크닉 하면서 한번 개볍게 한번 얘기 한번 네. 해볼까요? 자 일단 따릉이 앱부터 깔면 되는 거죠? 네 로그인 이용권 구매. 이용권 구매 그러면 여기 뜰 거예요. 우리 있는데 QR코드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선택해서 보면 돼요. 대여하기 선택해서 바로 네. QR코드. QR코드는 옛날 거는 여기 있었는데 새로운 거는 여기 있어요 이제. 네. 네. 그러면 여기 이거 찍으면 바로 됐다. 와우. 그러면 저도 할게요. 정기권 있어서. 정기권은 1년 30일 있고 10일 있고 그리고 1년 거 있어요. 그리고 되게 싸요. 한 1년 2시간짜리 거 하면 4만원, 1시간짜리 거 하면 3만원. 따릉이 문제 하나 있다면 저한테 너무 낮아요. 이게 최고. 그래서 옛날 거는 더 높은 거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거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갑시다. 거기 원래 어디 가세요? 자전거 좋음이세요? 자전거 엄청 잘 타요. 아 그래요? 아닌 거 같은데? 잘 봐야 돼요. 동네 되게 좋죠 여기. 네. 어우 막 강아지 뛰어다니고 일단 시원하게 탄산수 네. 한 잔. 탄산수 좋아하세요? 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탄산수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는 식사할 때도 네. 이거 먹으면 조금 더 소화 잘 된 것 같은 기분? 여기 한강이 사람들이 소풍 되게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한국 맞아요. 사람들이. 저도 자주 와요. 아 자주 오세요? 네.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시켜 먹기도 하고 하는데 네. 네. 도시락도 많이 싸오고 하거든요. 오늘 한번 귀찮게요? 가볍게 도시락을 한번 싸와봤어요. 스테피가 좋아하는 GMC 도시락을 GMC? 오 역시 센스. 드셔보실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김밥 자주 드시죠? 네, 김밥 정말 좋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보통 소풍 갈 때 먹는 거 제일 김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김밥.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소풍 가면 엄마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김밥 직접 싸주시고 맞벌이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네 엄마가 이렇게 대신 싸주기도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소풍 가면 어떤 음식들 먹어요? 우리 빠니니 만들어요. 빠니니? 아니면 샌드위치나 뭐 빠니니 저렇게 만들어서 가장 간단하니까 여기 다니기도 편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샌드위치 만들어줬을 때 어떤 샌드위치 가장 좋아했는지 아세요? 참치? 토마토 참치 샌드위치. 역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참치를 좋아하셨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도 자전거 빌리고 이런 거 잘 되어 있어요? 한국에 왔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다시 가니까 밀라노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엄청 많지 않고 따릉이처럼 여기 가면 있는 건 아니고 아무데나 놓고 갈 수 있는 거 그런 시스템인데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거기서. 따릉이 좋은 점이 가다가 만약에 피곤해지면 그냥 앱 보면 가까운 데여서 다 있거든요. 그러면 빌린 데서 네, 반납 거기, 안 해도 되고 예, 네, 다른 데 해도 되고 네. 거기 놓고 뭐 지하철 타도 되거나 그리고 또 좋은 게 마일리지 같은 거 있거든요. 아. 자전거 타고 그 다음 버스나 뭐 지하철 이용하면 할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따릉이 진짜 많이 쓰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말씀하시기로 거의 전국에서 2등 찍었다고. 네. 얼마나, 아주 옛날에 얼마나 타신 거예요 따릉이를? 퇴근하고 한 1시간 2시간 한 20km 24km 정도 타고. 20km 탄다고요? 네. 하루에? 20km 거진 멀지 않은데? 하루에? 한 번 타면 진짜 많이 타셨구나. 네. 너무 재밌어서. 안녕. 도망가네.
오늘 이렇게 스태프랑 같이 따릉이 한번 타보고 나오고 했는데, 아 집에만 있으니까 또 더 덥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좋고 피크닉 음식 같은 것도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차 타고 캠핑 가가지고 이탈리아 분들은 캠핑할 때 어떤 것도 요리를 해드시나 그런 거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이탈리아 캠핑 요리 한번 친구분들이랑 한번 또 찍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